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정 뉴스 장세론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소규모 LNG 허브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LNG 수출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1월 읍면동 연두순 당시 접수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공감 로드 체킹을 실시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영시 도산면 일대에서 가마터로 추정되는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소규모 LNG 허브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LNG 수출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성동조선해양과 SPP 조선 등 통영의 조선업 중심지였던 안전 국가산단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활기를 잃은 이곳에 통영시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 수출이 가능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7일 16개 민간 기업과 통영시는 소규모 LNG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LNG 수출 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협약 체결이 그동안 조선 경기 침체 이후 무너져 내린 우리 통영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우는데 이번 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산업은 최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 수출에 사용되는 ISO 탱크 컨테이너 제작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ISO 탱크 컨테이너는 가정용 LPG처럼 해상이나 육상 운송을 통해 LNG 배관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도 LNG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20, 3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LNG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통영시는 2,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ISO 탱크 컨테이너 제작 공장과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5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1월 읍면동 연두순방시 접수된 380여 건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공감 로드 체킹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달 11일 도천동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5개 읍면동을 돌며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 방문은 11일 도천동과 명정동, 북신동을 시작으로 21일 사량면과 한산면까지 엿새간 진행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혁신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석주 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경남도 주관 시군 혁신 평가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통영시는 지난해 시정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혁신 사례 컨설팅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영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영에서 가마터로 추정되는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통영시는 도산면 일대에서 도자기 파편 등이 발견된다는 신고를 받고 매장 문화재가 있는지 지난 2월 5일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함께 내부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해 매장 문화재로의 가치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2월 13일 시청 강당에서 강석주 시장과 시민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시정 모니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시정 모니터는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시민 불편 사항 건의 등 시정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로 통영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한 시정 모니터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통영시체육회는 지난 2월 14일 시청 강당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체육회는 지난해 주요 업무 상황과 종목단체 회원 가입 승인 현황 등을 확인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이 취임한 통영시 체육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하고 통영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2020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발전 방향 등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7개 단체 천여 명으로 구성된 통영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시 행사 보조와 무료급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1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석주 통영시장과 강혜원 시의회 의장, 대중교통 개편 자문위원 등 30여 명으로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 체계 개편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통영시와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는 지난 2월 7일 겨울철 주요 수산 자원인 대구 자원량 증대를 위해 산란 적지인 용남면 해역에 대구 자어 350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11일 통영지역자활센터 GS리테일과 사회공원형 편의점인 네일스토어를 개점했습니다. 시는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 인건비와 상품 준비금을 지원하고 통영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 교육과 점포 운영을 맡게 됩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22일 통영 앞바다에서 순직한 해군과 해경 159명의 넋을 위로하는 제46주년 합동 위령제를 통영해상 순직장병 위령탑 앞에서 봉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